안녕하세요, 민준입니다. 오늘은 고갈비를 할 거예요. 야채는 양파, 파 준비했고요. 양파 먼저 썰게요. 요즘 고등어가 철인가요? 통통, 오동통통 맛있어 보여서 고갈비 한번 준비해 봤어요. 포장마차 가면 옛날에 고갈비 많이 먹었는데, 그죠? 아이고, 파는 조금 얇게 썰어야 되는데. 완전 크게 썰었네. 지금이라도 정정 이제 옆으로 갈게요. 자, 이제는 불펜에 불 올리고요. 기름 둘러주시고 고등어를 위쪽을 보게, 위쪽을 보게. 옛날에는 이렇게 안 잘라주고 반을 붙여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래 다 잘라주네. 이렇게 구울게요. 굽는 동안 양념 준비할게요. 마늘 넣고요. 간장 한 스푼, 두 스푼. 3스푼 정도면 될것 같아요. 올리고당 1스푼, 2스푼. 후추 많이. 고춧가루 1스푼, 2스푼 할게요. 이렇게 비벼 줄게요. 어느 정도 구워지면 비벼 줄게요. 오, 맛있는 것 같아요. 오, 안 돼, 안 돼! 헐. 아, 진짜 맛있게 잘 구워진 것 같아요. 제가 얘를 꺼내줄게요. 회생 불가능한 아이는 버리고요. 여기, 한 마리가 아니고 반토막이다. 아, 양념 또 많네. 큰일 났네. 양념. 마이. 남긴 뭐 하겠노. 다 올려야지. 어쩌겠노. 고등어가 안 보인. 이건 뭔가요? 고갈비 같이 만들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